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어제는 10대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서 과감한 청년 채용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해당 지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 후보가 밝혀온 지나친 규제보단 용적률, 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나가겠다는 정책 등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이틀째 경제 행보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내 10대 기업 CEO와 1시간가량 직문직답을 진행했습니다. 탄소중립, 주 52시간제 등 규제가 너무 많다는 기업인들의 지적에 규제 혁파를 약속했습니다. 대신 기업엔 과감한 청년 채용을 주문했습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년 채용을 좀 과감하게 좀 늘려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요구엔 국가의 역할 가운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 청사진을 뒷받침할 산업 대전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내에서 유망한 5대 산업과 로봇, 우주항공 등 떠오르는 5대 신산업을 더해 10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